지금 여기에 끼워져 있는 거는 7F라는 날이에요. 이게 3.2mm로 밀리거든요. 네, 정방향으로 미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부분, 그냥 목이 시작되는 부분하고 목이 끝나는 부분, 그 거기에 중간 정도, 중간 정도를 정방향으로 이렇게 미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손바닥으로 배를 이렇게 살짝 받쳐주세요. 그래서 앞다리와 앞다리 사이에 손을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받쳐주면 아기가 이렇게 좀 서요. 그때 최대한 아기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정방향으로 밀었을 때 이렇게 한 1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역방향으로 밀면 이거보다 좀 더 한 0.3mm, 그러니까 0.3cm 정도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털이 좀 있어야 애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보기 흉하지 않게 보여서 좀 정방향 미용을 손님들한테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